절대 전략입니다. 양시장이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만 만회를 해주면은 오늘 상승 전환도 가능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절대 전략 세워보죠.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왔다 갔다 하는 요즘 증시인데요. 기준을 좀 어떻게 잡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시죠. 달러 강세 금리 인상 기조 속 기업들의 주가 밸류 차별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업들의 앞부분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업들의 주가 밸류 차별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시각으로 좀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종목들에 대한 예시를 가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지수 기준부터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신저가 기록했던 6월 말에서 이제 7월달 대규모 신용 청산 구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기준이 2,550입니다. 그래서 2,550은 사두면 돈이 된다. 그래서 이걸 꼬리로 제시를 좀 해드렸었고, 그리고 2,550이 도달이 됐었을 때 제가 기준 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뭘로 제시를 해드렸었냐면, 코스피 지수의 수치 기준이 바뀐다. 그래서 2,550. 그래서 시장의 악재는 많지만 저는 오히려 목표치를 좀 상향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660,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410,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 라인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8월 중순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입니다. 그리고 2,410, 요 부근이 만약에 혹시라도 오면, 폭락 구간에 사지 못했던, 주도 산업들 다시 사면 된다. 그래서 뭐 배터리부터 바이오제약 대표 주식들, 이런 가격들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구간이, 뭐 금리 인상 공포도 좀 있었고, 파월 의장의 강경 발언들이 좀 있어서, 요번 2,410선까지 조정 흐름이 나온 거죠. 실제로 저희는 2,550선에서 일부 차익 실현했던 거, 실전에는 다시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해드렸던 기준 라인 2,660, 요거 이하에서는 이건 악재가 나와도, 그다음에 지루한 횡보가 나와도 사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구간에서 사두면 이기는 게임이지 지는 게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주식 투자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가가 올라도 계속 걱정을 하고요. 못 사서 걱정하고, 떨어져도 또 걱정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매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생태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걱정을 얼마만큼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만큼 여유롭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느 한쪽에 좀 집중을 하는, 이런 전략들은 유동성 장세 때 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 메마른 구간에서는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 좀 전환될 수 있게 여러분들 포지션을 맞춰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 저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만 원 밑이 180기가와트시 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상 이제 테슬라에 좀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캐파 증설과 굉장히 좀 밀접하는데요. 2020년도에 기가 상하이 가동되고 나서 이걸 증설한 거잖아요. 45만 대에서 100만 대. 그죠? 그리고 이제 기가 베를린이 조금 가동이 예정될 상황인 거고, 여기서 한 50만 대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증설할 것이냐를 바라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반기보다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싸게 사두면 돈이 되는 겁니다,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죠? 그래서 35만 원대에서 39만 원대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구간에 삼성 SDI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좀 각도 있게 올라가지 못했다 이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삼성 SDI는 테슬라에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원통형 4680 이거 준비는 하고 있으나, 어쨌거나 지금 삼성 SDI는 BMW, 그다음에 폭스바겐 쪽이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요 테두리 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도 산업인 이 테슬라의 직접적인 납품이 확정돼야만 레벨은 확 되는 건데 그거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프리미엄만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50만 원대 초반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이번 구간에 좀 조정이 한 얼마 정도까지 나왔으니 한 56만 원대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가 저는 바텀이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인 거고 이런 주식들이 지금 저는 키높이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위쪽으로 지금 시세가 터진 구간에서 좀 쉴 때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이 자금을 좀 받아갈 것이다. 그래서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치를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열어놔야 된다. 이 관점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맞고 밀린 자리가 한 10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자리가 9만 8천 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8만 8천 원에 사주면 돈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저는 목표치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목표치를 높였지. 매물 소화가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참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일정 수준 정도의 비중은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다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지금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10만 4천 원 당연히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섰을 때 이제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추가할 것이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저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뭐 삼총사로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그 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죠? 이게 삼총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한양인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셀트리온 관련돼서 18만 2천 원? 그때 이제 사두면 좀 돈이 된다라고 해서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바이오 제약 쪽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특히 이제,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있는, 11월 달에 있는 그 ESMO가 정말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2009년도 이때부터 2016년도까지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2017년도 이렇게 큰 점프가 한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내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셀트리온이라는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을 때 하나의 유행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미약품이라는 주식들도 보면 이 한미약품이 주도했던 시기를 바라보면 2015년도에서 이제 2016년도에 어떤 큰 시세가 있었잖아요. 한 10배 정도. 그러면 많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왜 이렇게 큰 시세가 났느냐? 그죠? 그러면 중간에만 들어갔어도 이 랠리를 먹는 거거든요. 2015년도는 우리나라가 대세 상승이 있던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박스권. 굉장히 좀 답보 상태에 있었던 구간이었었고 움직이지 않았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왜 저기서 대시세가 났느냐. 그리고 한미약품이 저 시세의 역할을 했다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기를 맞이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요 포인트를 잡으면 중심에 어떻게든 머물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다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요거를 뭐로 보냐면 세대교체로 봅니다. 세대교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 면역항암제가 병역요법을 통해서 표적항암제로 넘어갔던 요 시기에 그 다음 해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여태까지 바이오 제약들은.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뭐 내용들을 계속 발표를 하더라도 그냥 다 흐지부지 하면서 이제 넘어갔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키투르다와 관련된 병용 임상 연구하는 업체들, 플랫폼에 대한 성과를 기록하는 업체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빅파마 업체들이 보통 10조에서 30조 사이에 돈을 벌거든요. 화이자나 존슨앤존슨이나 뭐 머크 이런 업체들이 그 정도 돈을 벌어요. 머크 뭐 32조씩 벌고 머크 같은 경우도 한 18조, 16조씩 버는 기업에 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들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니? 그리고 나서 이게 돈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보면 2019년도에 1조 1000억 정도 나오다가 1조 8000억까지 퀀텀 점프가 돼버립니다. 매출이. 이거 램시마 SC 때문에 퀀텀 점프가 된 거예요. 5100억 나왔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는 램시마 SC 매출이 빵이었습니다. 5100억 나왔던 게 빵이었다고. 왜 빵이었어요? 램시마 SC를 생산해야 되는데 저거 중단하고 네키론을 개발했기 때문에 저게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네키론을 끊었으니까 램시마 매출이 다시 반영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하나로 끝나겠느냐? 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퍼진다 이거예요. 플랫폼이 돈 되는 걸 확인을 하면 여기에 자금을 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9월 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제약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퍼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18만 2천 원을 기준으로 해드렸는데 지금은 한 8천 원 정도 더 올려서 19만 원 정도 잘 보세요. 얼마 안 남았죠? 여기서 많이 거래량 터지면 플랫폼 관련된 업체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이 업체 쪽을 꼭 공략을 해주세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굉장히 좀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수 전문가,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기업별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차별화가 좀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바이오 섹터 상당히 좀 힘줘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준비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도 좀 묵묵하게 또 갈 종목을 간다라는 점 여기에서의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조금씩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좀 더 집중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